지금 그러니까 침대를 향해서 들어가면 침대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야. 과연 주민은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까? 지금 중앙에 침대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금 침대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도 지금 침대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야. 자, 과연 주민은 잘 수 있을까? 과연 침대에서 잠을 잘 수 있을까? 아, 야, 잠깐만, 침대 못 찾는다. 몬스터가 옆에 있어야겠어? 어? 야, 빨리 잠들어. 야, 잠들어, 빨리. 아니, 빨리 잠들으라니까? 빨리 잠들어. 이 무한정 높이 쌓아줘요. 무한정으로다가 높이 쌓아줘. 한 이 정도면은 충분하겠네? 요 정도면 되고, 유리로 다 설치해줘. 그 다음에 좀비가 있을, 안식처 필요합니다. 끈끈이 피스는 설치해주면 되는데, 요런 식으로. 밟으면 떨어져. 자, 좀비한테 한 대 맞아주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얘네도 이제 살 수 있어야 되니까, 여기 밑에다가 슬라임 블록을 33으로 깔아줄게요. 출발! 과연 떨어지나요? 피스톤을 설치하고 버튼을 설치하고 피스톤을 넣어요. 오! 그러면은 기반함을 설치해서 여기에 주민을 넣고 돌리면 어디 갔노? 어디 갔노? 뭐야? 어디 갔어? 아니, 니 왜 여기 있음? 그러면은 여기다가 요 밑을 다 뚫어. 다 밑을 뚫은 다음에 여기다가 피스톤을 설치하고 버튼을 설치해.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피스톤을 한 세트 넣어. 그 다음에 주민을 소환해. 올려! 그 다음 부셔! 어떻게 해야 주민을 확실하게 괴롭힐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주민이 화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고민되는 하루입니다. 이거다! 이거야, 이거. 이렇게 놓고 이걸 넣었다 지우면 환상의 나라로 오세요. 자, 여기다가 10×10으로 포탈을 만들어줘요. 이렇게 마을 위에도 10×10으로 똑같이 포탈을 만들어줘요. 발사기를 달아줘요. 발사기를 달아준 다음엔 무한회로를 하나 만들어요. 발사기에다가 TNT를 한 세트 집어넣어요. 그리고 레드스톤 가루로 이어주면 주민들아! 어디 갔어? 주민! 주민들! 주민들아! 오겡키 데스까? 유리로 둘러줍니다. 그 다음에 주민을 생성해요. 가루눈 양동이. 여기도 가루눈 양동이. 그러면은 주민이는 덜덜 떱니다. 추워 주민? 야 민주야 춥냐? 야 말을 해봐 춥냐고. 야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추워 보이는 건 사실 보이잖아요. 나올 수 있으면 나와라. 야 나와 점프해 임마. 점프를 하라고. 왜 점프 못함? 점프해 점프. 그렇지. 야 점프를 못하면 탈출을 못해요. 점프를 못하면 탈출을 못합니다. 점프하세요. 얼른. 아 네. 자 일단 마을을 찾아줘요. 그리고 밤으로 만들어요. 자 주민 잡니다. 자 이때 레일을 깔아요. 침대를 안으로 침대 안쪽으로 밀어요. 집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광선수를 놔. 어디 가니? 주인과 좀비 데스매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여기서. 자,
자, TNT 이렇게 설치해주고 요 횃불 달고 위에다가 모래를 이렇게 얹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침대. 침대를 꺼내. 침대 놔. 주민 한 마리 있어야겠죠. 주민 여기다 생성해. 아니 뭐야, 어디가? 아니 멍청이 아니야. 야간 투시 하나 먹어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민을 생성해보자. 그러면은 아니 좀 그냥 자면 안 되냐? 주민 잔다. 자, 그 다음에 좀비를 풀어. 가자! 좀비야! 아니 뭐해! 어디가! 아이 끝났노. 야, 야,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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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그렇지, 그렇지. 쏴, 나를 빨리 쏴, 쏴. 그렇지. 야, 얘들아, 얘들아, 나 쏴줘, 나 쏴줘. 주민 맞게. 슉, 슉, 슉. 다 피하주, 다 피하주. 하나도 안 맞주. 야, 여기, 여기, 여기로 쏴, 여기로 쏴, 여기로 쏴. 그렇지. 아이고. 야, 이거 내가 먼저 가겠는데? 이럴 때는 뭐 음식 하나 올려놓고. 야, 주민아, 너도 먹을 수 있으면 먹어라. 야, 주민아, 너 이거 먹을 수 있으면 먹어. 나처럼. 야, 여기 케이크 네 앞에다 하나 갖다 놓을게. 자, 먹을 수 있으면 먹어. 피해복해, 빨리. 나랑 붙어서 이겨야 될 거 아니야. 아!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1.17에 있는 이 스컬크 감지기를 사용해서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곱하기 3 곱하기 2로 파줘요. 그 다음에 스컬크 감지기 설치하고 전동 레일을 설치해. 그 다음에 하얀색 양털로 막아요. 잔디로 다 덮어줘. 위에 침대 설치해주고 밑으로 내려와. 그 다음에 여기에 TNT가 실린 수레를 설치해줘. 그 다음에 잔디를 사용해서 타고 올라와. 그 다음에 여기 표지판 하나 달아줄건데, 주민아 밑에 폭탄 있어. 조심해. 히읗 히읗. 자, 이 상태로 우리 주민의 지성 테스트, IQ 테스트 실시하겠습니다. 밤으로 만들어요. 주민 소환해. 뒤에 침대 있어. 야, 표지판 봐야 돼! 표지판! 표지판! 아! 안 돼! 요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야.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용암을 쫙 부어줘. 여기다가 이제 지점석을 다 깔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부싯돌로다가 다 치죠. 아, 주민아 피해. 주민아 피해. 오, 피했어, 피했어. 아, 맞았어. 아!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깔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주민을 괴롭히기 위한 컨텐츠를 들고 왔는가. 주민들이 일렬로다가 네, 제주도 은갈치 마냥 길게 뻘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는 우리의 주인공 TNT 발사기, 아니 점적석 발사기입니다. 자, 점적석 설치해주고 부셔줘요. 그럼 영혼모래 때문에 둥둥 뜹니다. 자, TNT 함 신나게 쏴봅시다. 가자! 우! 자, 한 발 장전하고요. 두 발 장전하고요. 세 방 장전하고요. 네 방 장전합니다. 오케이. 자, 가자! 가자, 가자! 여기다가 이제 침대를 추가적으로 한 두 개 더 설치해. 자, 그리고 나서 요거 부셔요. 이렇게 다 부셔주고, 피스톤. 그리고 여기 이제 계단을 싹 둘러줘. 그리고 나서 여기에 압력판을 설치해. 오케이. 에, 얘들아 이제 자. 잘 시간이야. 얘들아 잘 시간이야. 자자. 잘 시간이야. 잘 시간. 잘 시간. 잘 시간. 잘 시간. 왜 자러 안 가? 침대가 세 개나 있는데. 야야야, 좀비 온다. 좀비 온다. 여기 뚫어주면 가나? 야, 여기 길 있다, 길. 야. 야, 여기 올라갈 수 있어. 얘들아. 아니 좀비 보더니 그냥 멍청해졌네 애들이. 야, 여기 다 뚫려있어. 얘들아, 얘들아.